여기 회사시나요? 예. 오늘 처음인가요? 군이형, 군이형 군사에? 저요? 네. 10번 넘게. 아, 이 형. 아니지? 여기는 19, 또 19. 야. 키가 굉장히 크세요? 키가 어떻게 되시죠? 20m 안 돼요. 20m 안 되고. 안녕하세요. 12월 7일, 언제나 훈이형과 또 우리 또, 아프리카의 선한 영향력 1티어 BJ분들과 함께 동대문구 지역의 그 독거노인들, 김장봉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김장봉사는 저희가 한 60포기 정도 되고, 동대문구에 동사무소 두 군데, 그 다음에 김포 지역에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로 네. 나눠서 전달이 될 거고, 동대문구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는 저희가 모두 가가지고 동사무소 동장님과 그 공무원들하고 같이 단체 사진까지 찍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저희 시작해 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네. 절임 배추를 또 구매해서 또 시간을 또 많이 줄여가지고 했으니까 좀 스피드 있게 진행할 거고 오늘도 재밌게 하고 가겠습니다, 여러분들. 대박이네 진짜. 아 진짜. 아 누가 먼저 쿠폰 센스 찍고 그래. 부장님 10분간 주시고 혹시 자 여기서 여러분들 5분간 주시가 있습니다. 허리도 펴야 되니까. 아 아직 아니야. 더 붙어. 네가 더 붙어 여기. 또 언제 또 이런 앵글 또 잡혀보겠냐. 진짜? 어디? 여대님이 아 여기 7년 차. 와. 그리고 여전히 여자 같은 경우는 옛날에 페이스북에서 거의 원탑 찍었던 그래서 그 여성 BJ분들이 여제님 한번 보여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요. 전설이네요. 전설. 옛날에 전설이었지. 길상이는 조그만 역할을 줘서 저렇게 컨셉을 잡고 와. 그거에도 나는 항상 아 저 형 진짜 BJ다. 섹시 어캠을 하는데. 한 대 맞으면 배달은 여러분들 저희가 직접 가서 한 군데는 우리 여자가 가면서 내가 부탁을 좀 했어. 저는 김포 어디로 가야 돼요? 시작하자. 자 이제는 저 마무리까지 쭉 한번 달려봅시다. 진짜 맛있겠다. 양주죠, 양주네. 좀 넣어주세요. 나도 이제 캐럿해서. 예. 예, 그만 넣어주세요. 예. 넣는다고. 이걸로 넣어요. 여친이. 여자가 너 찍었네. 예. 좋겠다. 다들 이제 허리. 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. 여기다 왔다 22등 정도 될것 같아. 그카나 잠깐만 그카나 정말 미안한데